가보죠. 나는 한국에 온 뒤로 반년째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. 치킨은 어때? 생일은 치킨 아니야? 아 그래? 그러면 매운탕? 근데 난 매운 거 못 먹는데 안 매운탕 어때? 완성! 오우야 완벽해! 요리 잘하지?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. 정말? 어? 아닌 것 같은데? 내가 만들었어. 아니고 그럴리가. 감사합니다. 이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생일상도 다 차려주고 다 시청자님들 덕분이에요. 아닌데 이거 지금 한산 챙기는데요? 우리가 미역국 끓여줬대. 3분 만에. 이거 비비고예요. 비비고가 뭐야? 아 아니에요. 내가 만들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많이 드세요. 너는 왜 고기 만들었냐 저기. 난 미역만 있네. 있잖아요. 개수가 다르잖아. 고기 바닥에 깔린 게 고기야. 무농약 달기래요. 어? 오. 야,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? 금덩이 같아. 두 손으로 들여야지 한 손으로. 아, 키읔 점 키읔. 넣으세요. 네. 생 선물로 있어요. 아니 축하드립니다. 금덩이. 어 이거 금괴네. 뭔데 이게? 핸드폰 뭐예요? LG. 아니야 나 핸드폰 자기가 잠깐만 아빠가 바꿔줘. 바꿔줘. 근데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? 괜찮으세요? 핸드폰 사야 돼요. 내일 가요. 와 너무 잘해. 이거 전자팔자 아니야? 전자팔자. 아니 전자팔자예요. 한사 마마한테 내가 고양이도 야방 갈 때 이렇게 해줬잖아요. 전자팔자 맞다.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. 기다리세요. 그러면 카톡 오면 유이가 마마 우리 춘 대래 봐주세요. 또 있습니다. 또 있다고? 많아요. 야, 우리 유이 살찌운 보람이 있다. 이거 좋대요. 야, 무슨 마마한테 면도기 사줬네? 면도기인데? 면도기 아니요. 그냥 피부 이렇게 하는 거. 그리고 또 하나 이거. 또 있어? 이것도 뭐야? 편지다 편지. 또 세장씩이나? 야 미쳤다 이건 안 받을. 아니 받으세요. 파파 생신 언제예요? 기대되시겠다. 근데 이거 내일. 너무 부담되네. 그러니까 앞으로 고양이 잘 부탁해. 고양이 먹으면 내가 더 많이 주지 않니? 그럴 리가. 마마에게 2021년 2월 21일 데이. 이왕이면 좀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면 안 되냐? 아 네. 생신 축하합니다. 집에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. 항상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. 야, 마마 꼭 그렇게 물려야 되겠네? 웃고 있잖아요. 고마워요. 진짜 웃고 있어. 아니, 너무 네가 받은 게 많아서.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? 왜 그런 거 물어봐요? 애기 돌 때도 그거 다 집어 이렇게 연필 아, 잡고 뭐 잡고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돼? 항상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하는데 아유 이거 별말씀을이라고 전해주세요. 한국 아빠 일본 아빠 연통하자. 한국말 할 줄 아셔? 아 못해요. 나도 일본말 못해. 홈스테이 시조르네. 아노 마마도 바빠가네. 아이사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근데 우통을 까셨어요? 저도 벗어요. 아니. 아유, 예, 피부도 좋으시고 그냥 신수가 원하셨네. 아유, 딸을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. 에 여기서 살까지 살고 잘 살아요, 지 혼자. 사부인 좀 바꿔줘봐요. 사부인이래. 사모님 좀 바꿔줘봐요. 아이 마시자루. 여기? 와 뭐야 미쳤어. 이거 50만 원이에요? 아니요 5만 원이에요. 아
이거 양 많아요? 아, 나는 레아, 슈퍼 리얼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이렇게? 와, 애프타이저예요. 아니, 이거 십자빵이에요. 너무 맛있다. 사장님, 이거는 리필 안 돼요? 부족하지 않아요. 아, 네네. 마마 어떻게 생각해요? 이래서 국밥집 가야 돼. 아, 진짜. 밥은 같이 안 나오고 따로 나오는 건가요? 사장님, 아니, 밥 이모 막 이런 거 국밥집에서 하는 거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. 와, 미쳤어. 와, 스테이크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. 김밥 천국에 가서 돈까스 먹는 방법인데 이거. 유야 고맙다. 자기도 고마워. 예, 갑자기? 같이 밥 먹어야 되나? 500 드시면 이벤트 형식으로 뽑기 해가지고 소정의 선물이라든가. 오, 진짜요? 행운하면 또 유일하고. 뽑아. 빨리 뽑아. 아니, 나는 왜 뽑아요? 멋있고. 아니요. 뽑으세요. 하나만 뽑아야 돼요. 이거. 오. 저거 왜 이렇게 뽑아버렸어? 거짓말. 96,000원에 넘길게. 무슨 말이에요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너 혹시 유희가 미리 사장님 말고 딱딱고 하는 거 아니야? 오늘 그런 거 왜 해요, 내가?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? 뭘 누구 거야, 내 거지. 갑자기 그 거기서 누구 거 얘기가 나오냐? 오늘 돈 내실 거예요? 아까 96,000원에 사라고 했더니 안 산다며. 이거 그냥 다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다 같이야, 날 줬는데 왜 다 같이 쓰자 그래, 얘. 뭐예요, 사장님? 애국가 부를까요? 예물 앞에 두 산이 마르게 달려로. 나 좋은 과자지. 응? 왜요? 안 갈까요? 갔다 와. 사장님. 사장님은 왜 찾아? 화장실 가는데. 선물이요! 받으시오!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호사를 누리지? 너 테이프와 저 테이프가 똑같은데? 아닌데요? 감수도 아니야? 인지기 몰라, 인지기? 나 손해 볼 수 없었다. 이렇게 위로 해보세요. 감수님 미안해, 나 이렇게 하고 쓸게요. 출발을 합시다. 인지기 형 좀 똑바로 앉히고 힘들어. 아, 네. 와, 감스터님 커피 한 잔 드세요. 이것도 열어주세요. 뭐야 이거? 얘도 인지기네? 인지기한테 협찬 받았냐? 아니요, 내 돈 내산으로 샀어요. 여기 입구에서 해면 돼요. 그러면 안 와요, 악마 새끼 같은 거. 악마야? 까만 테이프를 이렇게 그으면 안 되지. 안 돼. 살아있어요, 이 사람. 빨간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장가가는 거지. 네. 와. 비싼 거다. 와, 미쳤어. 아니. 오, 진짜 그거. 오. 와. 나 그거 있어요, 렌즈 족발. 냉채 족발? 뭐? 그게 뭔데? 아, 수정 냉채. 아, 그냥 내가 냉채 족발이라고 해. 주장식이 났었어. 빠빠, 생일을 축하합니다. 항상 기생충으로서 고생을 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까 가게 이벤트는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. 잘 써주세요. 이게 다 주장이었어? 그러면 1등 아니었어? 네. 거기 300개 있는 게 다 1등이야? 네. 제가 언제까지 끄덕. 집에 있을까요? 위 입고 싶은 만큼. 아, 진짜요? 4년기도 있었는데. 끄덕. 있을 만큼. 아니면 유이가 더 잘 돼갖고 어따가 끄덕. 집을 져. 끄덕. 그 옆으로 끄덕. 쫓아갈게. 뭔지 알죠?